만나면 필요한 정보, 만나면 도움되는 정보, 만나면 정확한 정보, 정책 꿀팁 리얼 버라이어티 만나서 풀어요. 자, 이번 시간도 저희가 코로나19를 피해서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자,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넘치고 있잖아요. OX 퀴즈를 통해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가려내겠습니다. 아,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중국에서 오는 택배나 우편물 받아도 된다. 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받았거든요. 중국에서 받았거든요. 아, 진짜로요? 휴대폰 케이스를 주문하니까 중국에서 왔더라고요. 막히진 않았잖아요. 막히지 않았다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택배에는 바이러스가 잔류해 오지 못한대요. 왜냐면 오랜 기간 와야 되니까 그 사이 바이러스가 살 수 없다고 들었어요. 자, 정답은 옵니다. 아싸! 아, 맞네. 편지나 택배에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게 맞아요. 우리 얘기. 아무래도 사물에 괜찮아. 접촉을 해도 된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자외선 램프나 핸드 드라이어로 소독 가능하다. 핸드 드라이어가 뭐예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그냥 헤어 드라이어 말하는 것 같은데. 아, 화장실에 있는 그건가? 이거? 핸드 드라이어 이거. 저는 이거는 아무것도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인 것 같은 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자외선 이런 걸로 차단된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 드라이어로 소독이 가능하면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그냥 이거 말리기만 해도 그렇죠. 이것만 그렇죠. 날아간다 생각하니까. 네, 자외선 램프가 되면 또 출입구에 닫고 설치했겠죠. 그렇죠. 정답은 X입니다. 이야, 좋습니다. 나이스. 좋습니다. 네, 고량주 등 알코올 함량 높은 술로 소독이 가능하다. 손이요? 닦았을 때 고량주로 손을 씻어요? 손을 소독해요? 아, 손을요? 대박이네. 네. 나는 이건 O라고 본다. 저도 이건 O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손 소독제도 알코올 함량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는 X. 왜냐하면 바이러스 전용 뭐 손 소독제가 따로 나온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화에서도 헐리우드 영화 보면 아, 저 여기다가 막 술 소주를 부어요. 예, 부어요. 진짜요? 그게 진짜 안 좋은 거면은 붓겠어요? 그렇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못해. 근데 제가 확실하게 근거 있는 팩트 얘기를 하나 드린다면은 최근에 제가 여기를 베인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냥 소주를 부었었는데. 안 아파요? 저 다 났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상처 부위에 닿으면 인체 세포들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진짜 위험했다. 큰일 날 보였네. 헐리우드 잘못됐구만.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구나. 자, 좋습니다.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마스크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 타는 거 아니야? 몇 초로 돌리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적당히 돌리면 터지면 안 되죠. 아, 그렇네. 정답은 X입니다. 아싸! X를. 오히려 더 망가지네. 일반 대기를 통해 전염되는 공기 감염병이다.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내 기억상으로는 이거 아니에요. 비말 감염이라죠. 기침을 통해서 나오는 그 침 안에 있는 바이러스로 감염 확률이 제일 크고 저런 공기 감염은 괜한 가짜 정보다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는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녀왔던 곳에 갔다 오면은 감염이 되고 이러잖아요. 마스크를 끼고도 얼굴을 많이 만지지 않고 손을 자주 씻는 게 예방책이면 일단 침을 통한 감염이 가장 크므로 공기 감염은 거의 미미하거나 없다고 같긴 한데. 정답은 X입니다. 가봐요. 날 따라오라니까요. 아, 네. 이게 공기 감염병이면은 진짜 정말 무섭거든요. 하나하나 아니래요. 문제를 마실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진짜. 그러네요. 콧물이 나오면 코로나19가 아니다. 근데 저는 발열, 재채기 뭐 이 정도는 들었는데 콧물은 마른 기침이 나오는 거죠. 맞죠? 전 제 기억으로 마른 기침. 이런 기침이나 이제 가래나 콧물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사항 같을 때 콧물 나올 때 연락하라 이런 말은 제가 못 본 거 같아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정답은 X입니다. 야, 코로나19도 감기처럼 인후통도 있고 재채기, 콧물 모두 동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와, 그러면 인후통에 재채기에 콧물. 아, 야, 이거 진짜 감기랑 똑같은데요, 그냥? 기침을 갑자기 그냥 살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러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주변에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살에만 걸려도 제가 기침 안 하려고 진짜 맞아요. 눈치 보여가지고. 맞아요. 네. 이러고. 힘듭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더워지면 코로나19는 사멸한다. 이게 감기 증상을 동반한 거기 때문에 아마 날이 뜨거워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많이 이제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사멸한다라고 돼 있는 그렇죠. 거 보니까 저도 완벽한 동감합니다. 증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더워지면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지고
바이러스가 좀 많이 죽을 수는 있겠지만 사멸한다? 예, 사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는 지금 방역보다도 날씨가 뜨거워지길 빨리 기다리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전데요? 저는 날씨가 뜨거워지길 매일매일 아니면은 안에서 있어. 히터를 엄청 빵빵하게 계속 틀어놓는다든가 뭐 그러게요. 그렇게 권장을 할 수 있겠죠.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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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그 생각 못했다. 동남아 아. 쪽은 이제 더운 나라인데 거기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거 보면 맞네. 그렇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 되는구나. 야 이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여름이 된다고 잠잠해질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네. 메르스 때만 기억을 해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갔었던 아, 적이 진짜요? 있었어요. 다음 문제 주세요. 항생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신종 코로나 아, 항생제가 아니라 항생제였어요? 예. 네, 아, 이때까지 항생제인 줄 알고 있었어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아... 자, 아, 정답은 나 O. X입니다. 맞았다. 아... 박테리아에만 효과가 있는 게 항생제구나. 아, 그렇네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가글을 아... 자주 하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나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게 가짜야 정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늘 상엽 씨 갖고 있는 정보들 다 가짜 뉴스일 거예요. 아, 나 다 잘못 봤네. 그럼요. 손 씻는 건 많이 얘기하셨는데 양? 그럼 양치도 똑같은 거잖아요. 양치를 많이 하면 요병된다 이런 내 글은 못 봤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아니 근데 저도. 손을 못 씻을 때는 손 소독제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원리로 이빨을 못 닦을 때는 가글이 도움될 수도 있죠. 자 정답은 X입니다. 아! 왜 이게 가글을 했어야지 맞다고 했으면 대표적으로 손 소독에 마스크에 가글까지 얘기했을까요? 아, 트리가 좋네. 네. 아. 다음 문제 주세요. 유아는 중증 진행 안 돼. 안 되고. 제가 읽을게요.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유아는 중증 진행이 예. 안 되고. 지읒 발음이 안 돼갖고. 고령일수록 치명률이 높다. 아. 그건 맞지. 왜냐면 최근 통계를 보면 나이들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아.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냐는 건데 아. 갓난 아이가 사망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니 아. 근데 또 이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소아암에 걸리면 더 빨리 진행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본다면 오히려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X입니다. 하나, 둘, 셋! X. X 갑니다. X. 정답은 O입니다. 중증 진행은 안 돼요? 아, 그래도 다행이다. 애들은 그나마. 숨을 10초간 참았을 때 기침이 나면 코로나19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시겠어요? 숨을? 네. 같이 할까요, 그러면? 오케이, 준비. 자, 하나, 둘, 셋 하면 숨 참으면 돼요. 네. 하나, 둘, 셋! 끝! 나 괜찮은데? 나도 괜찮은데? 맞네! 맞네, 맞네!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판별법이었으면 판별법이면은 그렇죠. 일상상태에 전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굳이 그럼 키트를 사용을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전화할 아, 필요가 그렇네. 있어. 하나, 둘, 셋! X. X.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렇지! 이건 뭐 회사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숨을 왜 참은 거예요, 저희는? 네. 뭐야? 이게 방법이라고 떠돌았어요, SNS에서? 야, 와. 이것도 떠돌았어? 아니, 설마 이런 거에도 속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음 문제 주세요. 진단 검사 음성 판정 시 검사비는 개인 부담이다. 의심 환자가 아니었을 경우에 본인이 검사를 원하면 개인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근데, 이거는 검사 후에 음성 판정이 났을 때 개인 부담이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응. 개인 이걸 부담이라고요? 다 지원해 아니 음성 판정 시 네. 검사비를 아 그렇네. 네, 그게 의심 환자에서 갔는데 환자가 아니네. 그러니까 돈 내시오. 이건 아닐 거. 그건 거. 어, 이건 아닐 거죠. 겁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의사 소견에도 또 의심이 되는 자는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먼저 가는 게 좋겠어요. 그렇네요. 의심되는 일단 환자는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진실 혹은 거짓 그것이 알고 싶다 OX 퀴즈 우승자는 제이씨입니다. 아, 제일 많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많이 알고 있구나. 그리고 또 뚜렷한 주관으로 한번 이렇게 풀어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좋아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조금 이제 화가 나는 게 그 지인들이 태그를 해주잖아요. 그 태그를 해주는 기사를 이제 보게 된 거였는데 오늘 가짜뉴스만 제가 푼 문제 중에 두 문제나 있었어요. 말도 마요. 저는 몇 개예요. 뉴스는 팩트로만. 제가 SNS 그 뉴스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너무 그 댓글로 서로
맞아요. 퍼뜨리고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일부러. 저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친구들은 SNS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 정답으로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엽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뒤통수 맞은 느낌. 지금 뒤통수 맞은 느낌과 정말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었구나. 바르게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 거짓 뉴스들을 잘 선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지참해 반성할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팩트 체크를 잘 하시고 정확하게 판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정말 신나게 만나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꿀팁 리얼 버라이어티 만나서 풀어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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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